오늘은 드디어 제가 세 번이나 티켓팅을 실패한 명성황후 뮤지컬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동생을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든든. 오늘 동생이랑 같이 보러 왔는데요. 이제 그럼 티켓을 수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Come on, follow me.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게 보네? 그럼요. 그거야. 삼각관계야, 삼각관계. 아하하, 재밌겠다. 장인이 만든 팔찌래. 오, 개인정보. 수기 작성 중. 오프라콘이야? 아, 이게 짱 무서워. 그 완전 타임캡슐 같아. 꽉 잡아야 돼.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오! What? What?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뿐이야. How you feel? 어때? 설레? 고맙습니다. 두근두근? 자, 이제 우린 티켓 수령을 했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떨립니다. 재밌었나요? 네, 지금 인터미션인데 잠시 바깥 바람 쐬러 나왔어요. 이찬섭 씨가 나왔나요? 이찬섭 씨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죠? 뿅! 이러면서 네, 그 애를 놓아주지 못할까? 그랬나요? 그리고 뭐라는지 엄청 화가 났는지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나와서 나무 아래서 곡을 한 곡을 부르고 다시 나갔어요. 말해서 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세 그거 말고 그게 잘 안 나. 만세 무강 일본 프랑스 막 일본 이런 거 아니겠는데 솔직히 가사에 제대로 모르겠어. 음악 소리가 너무 크고 합창 소리가 너무 크고 그래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서양 오케스트라랑 국악 부분이 같이 섞여 있어. 그치? 그렇구나. 아직 하는데 너무 좋았고 막 판소리처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한복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복이 진짜 예뻐. 어떤 부분? 그냥 이창섭이랑 다른 예능이랑 칼싸움 하는 거. 그건 안 돼. 그래서 최대한 안 때리려고. 아, 맞아, 맞아. 너무 서로를 배려하는 듯. 그 말고, 이창섭 나오는 시대. 다 같이 이렇게 도는 거.
아. 허! 하! 어. 이렇게? 이거 나의 그 이야기의 도움이.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얘기해봐. 아이비 꽃말이 뭔 줄 알아? 귀엽네 너 되게. 이제 밥을 다 먹고 어디 가죠? 몰라. 디저트를 먹으러 스타벅스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너무 열심히 뛰어서 아 너무 힘들어. 다리 아파? 어. 밥 맛있게 먹었나요? 네. 뭐 먹었어요? 네, 스파게티랑 오므라이스 먹었어요. 네. 이제 가서 맛있는 초코초코한 걸 먹읍시다. 와. 아, 리본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리본이에요? 이게? 어, 그것도 원래 리본이라 하는 거야. 이걸 여기 넣으면 돼. 트레이닝 너무 짧아서 그런데. 아, 그래서 그런가? 고마워. 짱 웃기네. So, Starbucks was apparently closed for the COVID thing. So, we called the cab and we're gonna go home.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이 현장감 있게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때 봐요. 빠이.